그리고 금액이, 금액은, 여기다 이렇게 해야겠다. 335의 유리나무입니다. 우리 335 팀의 3호 세팅된 렉산 스포츠 차가 매물로 나왔는데 제 채널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여행 굉장히 많이 다녔던 차예요. 근데 보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도 아쉽지만 우리 팀 335는 얼마나 아쉽겠어요. 근데 보낼 때는 또 보내줘야 새로운 차로 또 좋은 경험하고 할 수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분명히 뭐 상사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튜닝비나 이런 것들 들어간 돈에 비해서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냥 날려버리기도 아깝고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 채널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렉산 스포츠 3호 세팅 오프로드 세팅을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매물 영상 찍게 됐습니다. 자, 요거 일단 렌지하고 키로수 이런 것들 한번 먼저 보고 어떤 세팅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렉산 스포츠 21년식 풀맨 되기 전에 페이스 리프트 된 차예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렉산 스포츠보다 좀 더 웅장하고 그런 느낌이 있죠. 보통은 이제 구형 렉산 스포츠를 산 사람들은 이거를 교체해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그냥 이대로 타면 돼요. 그리고 3호 세팅 된 차 중에 가장 세팅이 잘 되어 있고 가장 승차감이 훌륭한 세팅 차입니다. 같이 세팅할 때부터 지켜봐야기 때문에 제가 검증할 수 있고 그리고 키로수가 일단은 굉장히 짧아요. 지금 27,000km대인데 일반 보증이 5년에 10만 km, 내년까지 제조사 보증 수리 일반 항목, 엔진 미션은 당연히 원래 5년에 20만인데 그것도 같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훨씬 더 길어질 거고 일반 보증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도 보증이 남아있는 차고 그리고 요게 이제 3호 세팅이라고 해서 여기 타이어가 35인치 급이라는 거거든요. 35인치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게 33인치 급 근데 요거는 2인치가 5cm가 더 늘어나서 35인치 급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휠이 오프로드 휠 33 세팅이든 35 세팅이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 무대포 휠이라고 하는 이 마이너스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거를 이 친구 자체가 차 관리를 잘하고 또 신품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중고 제품이 여기는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어요. 차부터 새 거, 그 다음에 뭐 휠 타이어 새 거, 안에 들어가 있는 튜닝 용품 전부 다 새 거, 전부 다 새 거. 이처럼 모든 것이 세팅, 이것도 세팅, 보세를 입어도 나는 정말 세팅. 어디서 저처럼 뭐 중고 하나 구해가지고 장착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는 견인고리가 이게 순정 쌍용에서 나오는 브링크를 제거하고 미국식 타입의 견인고리까지 다시 장착해서 구조 변경까지 다 마친 그런 차기 때문에 만약에 오프로드를 간다든지 캠핑을 간다든지 할 때 트레일러를 끌고 카라반을 끌고 하는데도 전혀 문제 없는 차예요. 카메라맨 왜 그러는 거야? 컴온요. 모르겠는데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후진이 제일 어려운데. 왜 이리로 가? 왜 내 마음대로 안 가? 그리고 구조 변경을 받을 때 높이 세팅을 거의 뭐 최고치로 뽑아놨기 때문에 똑같은 렉산 스포츠 3호 세팅 중에서도 아마 더 높을 거예요. 그리고 높다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오프로드 가거나 그럴 때 차고가 높기 때문에 하체에 데미지가 하나도 없을 거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 주셔가지고 하체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싹 보여드리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자동차 보강 제품은 싹 다 장착돼 있어요. 안 보이는 튜닝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될 정도로 세팅이 굉장히 빡세게 돼 있는 차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승차감이 떨어진다 아니면은 좀 멀미가 난다 이런 것도 없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 차를 타고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타본 3호 세팅 중에 가장 부드럽고 심지어 막 과하게 잡아 돌려도 승차감을 유지하면서 오프로드 성능은 최고치로 뽑아놓은 3호 차량입니다. 지금 캠핑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캠핑카에 대한 어떤 이슈가 굉장히 많다고 조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캠핑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다면 좀 더 오지로 좀 더 프라이빗한 그런 장소로 찾아가기에는 이만한 차가 없습니다. 비교되는 게 이제 치프나 뭐 이런 것들 랭글러 이런 것들도 갈 수 있지만 어차피 그것도 순정으로는 못 가요. 세팅을 이만큼 해줘야 돼. 차 자체가 5천만 원에서 한 6-7천만 원 되는 차를 사가지고 세팅을 하려면 이 세팅하고 수입차 세팅하고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튜닝 하는 데만 몇천을 또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 차는 이 자체로 그냥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가시면 돼요. 그냥 딱 보면은 그냥 뭐 그냥 렉스턴 스포츠의 사물 세팅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디테일들, 이런 검정 유광으로 도색해서 하나하나 다 세팅한 것들, 이런 것들 지금 다른 차들 관심 있어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검정 유광으로 도색된 차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유니크한 데다 독보적이기까지 한 그런 세팅을 만들어 놓은 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렉스턴 스포츠를 보고 계시다면 다른 차도 한번 충분히 둘러보시고 이런 오프로드 세팅,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으로 손가락 안에 꼽을 만한 오프로드 세팅이 된 렉스턴 스포츠 3호 세팅 차를 한번 보러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팀원차예요, 팀원차.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고 구매하실 수 있고 제가 자신 있게 소개드릴 수 있는 거죠. 픽업트럭이 어떻다 저렇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대중화됐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길가에 가는 렉스턴 스포츠 한번 보시면은 되게 밋밋하고 뭔가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이 정도 세팅하려면 시간 들여야 되지, 돈 들여야 되지 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는 투자해야지 이 정도 세팅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행시켜. 소문난 제품 꼈다가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걸 또 바꾸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말로 설명하는 거 그리고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한계가 있고 실제로 와서 한번 보고 그리고 타보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다른 세팅된 렉스턴 스포츠하고 정말 차별화되는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리프트업 킷. 국내에 세팅되어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개벽다리 같은 거 보이죠? 요거. 그 리프트업을 한다거나 하면은 이 각도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이 볼 마운트나 이런 것들이 데미지가 먹어가지고 손상이 돼요. 그리고 또 구동계에 부하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터지면 어떻게 돼? 근데 이거는 순정하고 거의 똑같을 정도로 수평화 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이 리프트업 킷이고 용인에 유명한 업체에서 장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장착한 게 아니고 이것과 포함해가지고 그것과 연결된 쇼바, 튜닝 쇼바 이런 것까지 모두 세팅 세트로 구매했거든요. 요것도 사실은 내가 용인에 같이 가서 작업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프로드를 다니려면 그리고 또 오지를 다니고 캠핑을 다니려면 해야 되는 거 바로 요 미션 쿨러예요. 힘을 내는 거는 엔진이고 그리고 이 엔진을 이 바퀴에 힘으로 전달해 주는 거는 미션이란 말이에요. 이 미션이 오프로드를 가다 보면 고속도로처럼 쭉 내달리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저속으로만 계속 가는 그런 부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미션에 오일 온도가 올라가.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 점도에 손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점도에 손실이 발생하면 센서에 의해서 미션 락이라는 게 걸립니다. 그게 이제 미션의 그 기계적인 장치를 보고하기 위해서 동작하는 건데 미션 오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한 장치가 바로 이 쿨러예요. 미션 쿨러. 이렇게만 해도 진짜 오프로드 세팅이 진짜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차 무겁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진짜 뭐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겠지만 어디에 어떤 작업이 되는지는 알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수박통 같은 거 보이잖아요. 저 수박통 안에 기어비를 다르게 해서 휠타이어 3호 세팅되어 있는 게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굴려가는데 힘이 딸리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그 기어비 작업이거든요. 뭐 평상시에 차고 나갈 때는 차가 무겁고 굼뜨다는 느낌이 안 들고 산에 올라갈 때도 그대로 받아주는 거. 만약에 여기에서 1이라는 힘을 내보냈을 때 이래저래 손실이 발생해서 한 7, 8 정도의 힘을 내보낼 수 있다면 기어비 작업을 통해서 1이라는 힘을 내보냈을 때 8, 9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이 거의 없이 이렇게 그 힘을 그대로 낼 수 있는 게 바로 기어비 작업이고 미션 쿨러 작업이고 그리고 또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갈 때 하체에 무리가 없도록 해주는 게 바로 여기 리프트업 킷입니다. 요 정도만 해도 요거 사실은 하나 둘 세 개만 해도 다른 차들 튜닝된 차들 한번 봤을 때 돼 있는 차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본기가 가장 충실한 차라고 볼 수 있죠. 퍼포먼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타는 게 아니고 오프로드를 가는 사람으로서 오프로드를 가기 위해서 이런 세팅이 돼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또 의문이 될 수 있지. 산에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하체 뭐 작살나고 뭐 부하 걸리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리프트업 킷을 했고, 이 차는 사실 돌박 타던 차가 아니에요. 그냥 임도길 그리고 오지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캠핑하기 위해서 세팅을 했던 건데, 뭐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파는 거니까 그거는 차차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해 보자고요. 알았죠? 관심 있으시면 오셔서 이 차 실물로 보시고 얼마나 웅장한지 또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거죠. 그리고 이거 인천에 차가 있으니까 뭐 오셔서 보셔도 되고 보시고 그냥 가셔도 되고 전혀 상관없어요. 모든 거 전부 다 포함해서 이 통째로 그냥 덩어리로 구조 변경까지 다 끝난 이 덩어리 자체로 그냥 가져가면 3,700까지. 예스, 예스, 예스! 와서 또 얘기하고 노가리까 하고, 그리고 또 안에 있는 뭐 부품이나 이런 것들 궁금한 거, 세팅 이런 것들은 차트 불러서 또 들어보면 아마 정말 너무 싸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럴 정도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고 이 렉스턴 스포츠 주인이 되어보세요. 335의 크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소원 꼽을 만한 웅장한 렉스턴 스포츠 앞에서 335 유리나고 있습니다.